예, 주말 잘 보냈습니까? 자유한국당 3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누차 지적해온 바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서 견 논의마저 독점하고자 했던 문재인 간제견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범 여권의 정의당이 대통령 견한 발의에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서 어제는 민주평화당마저 시안을 정해놓고 견을 위한 견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와서 청와대가 견한 발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슬쩍 뒤로 물러서곤 했지만은 뭐가 그리 급해서 얼렁뚱땅 견을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는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시안을 정해놓고 설익은 문재인 견안을 다그치듯이 종용해온 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치적 시나리오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견은 분명한 시대적 과제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견을 했다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된 견을 할 것인지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도 이 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문건행 견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가치, 국가체제를 바꾸는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국민 견한을 확보를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회 차원에서 견 논의에 여러 정당들의 교섭단체 입장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어떤 경우든 반드시 국민 견한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앞으로 국회 헌정특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어떤 일에서도 6.13 선거에 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터키의 한 TV 채널이 역기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용의자 사진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방송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지 특히 방송당국의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되기에는 만행에 가까운 심각한 국가적 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방송 측은 실수를 저질러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방송을 통해서는 별다른 사과나 정정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방송이 나간 경위를 묻는 우리 대사관의 확인 요청에 대해서 해명은커녕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며 얼버무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심각한 무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가의 위신이나 위상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저 대사관 차원에서 해당 방송국에 항의하고 말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특히 당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깊게 인지하기 바랍니다. 타임스퀘어 대신 대통령 생신 광고에만 신경 쓰지 말고 국제적으로 대통령 이미지 관련한 데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되면서 중국과 일본에서 차이나 패싱과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내 안보 상황을 놓고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해왔던 국가들인 만큼 이들이 우려하는 바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은 정작 우리 입장에서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북미 회담은 현재로서 한반도 안보와 동아시아 역내 안보 상황의 가장 중차대한 해난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협의와 논의를 거친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 간의 보기에 따라서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에 의해 성사됐다고 보여지는 만큼 여전히 예측 불가능성은 상존해 있고 정작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단지 북미 간의 메신저 역할을 넘어 직접적으로 대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판에 섣부른 장밋빛 낙관으로 판을 그르치기보다 조심스러운 상황 관리로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미 회담 성사 아직 민주당이 뽐낼 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상황을 놓고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나 잘했지 하면서 어서대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몇 분 길어졌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자신에게 제기된 불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관심 없습니다. 정치판을 더 이상 아침 드라마도 울고 갈 막장으로 만들지 말고 민병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그런 자성의 시간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처가 수백억 원대의 권력형 부정 청탁을 했다는 배후 공작이 있다는 하는 변명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과 정치판을 점점 더 불륜과 부정청탁과 공작 음모가 난무하는 것으로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사회적인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미투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볼멘소리로 변명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평창 패럴림픽 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참석이 어렵고 자유한국당이 당대표 뭐 이렇게 해서 참석이 안 됐다고 비판을 하는 일부 기사가 있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는 일찍이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개회식 참석이 어렵다고 했고 대신에 민주당보다 두 배나 많은 20명 가까운 우리 당 의원이 개회식에 참석해서 평창 패럴림픽 개회를 축하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지난 9일 방미 특사단을 면담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북한 김정은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서 한때 군사적 정밀 타격까지 거론되었던 한반도 정세와 대화 국면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대화 국면은 북한이 핵개발 완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북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4월 남북 간, 5월 북미 간 핵 담판의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가 되어야 하며 이 목표는 절대 흔들릴 수 없고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되는 불변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각자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수준과 범위가 서로 달라서 비핵화의 길로 나가기까지는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5월이라고 회담 시기를 콕 집어 말한 것은 일종의 데드라인의 설정으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의 시점을 못 박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어떤 종류의 합의든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큰 틀의 비핵화 합의를 이루더라도 추후 세부적인 검증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사안은 많고 또한 험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백악관 대변이 북한이 한 약속과 일치하는 구체적 행동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현재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남북 북미 회담 정상회담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려 한다면 공식 매체를 통한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것이며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는 섣부른 선과주의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 분위기의 도취에 중심을 잃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북한을 잠정적으로 이미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대북 협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합니다. 고모부와 이복형 사례도 서슴지 않는 북한 정권은 잔악성과 공격성, 도발 본능이 대화의 장에 일시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북미 간 대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연합훈련이나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한치의 원난도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제사회와 함께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에게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월달 남북 문제 그리고 5월달 북미 문제로 대한민국의 부도덕한 현실의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면은 그거야말로 대통령마저도 위선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소위 미투 사건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실례로 대통령의 얼굴이요 입이라고 했던 박수현 대변인이 저 추잡한 행동을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말할 것인지 국민에게 잠시라도 아니면 함께 있었던 그런 대변인으로서 책임이 저는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내용적으로 결론은 안 나왔지만 충남도지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일찍 사실은 대변인을 사퇴하고 내보냈던 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가 안희정 지사라고 당에서 공공연히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여러 번 했던 그런 안희정 전 지사입니다. 또 정봉주는 누굽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특별 사면을 한 사람 아닙니까? 유일하게 지금 정치권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국민에게 내놨던 정치, 또 민병도 의원은 본인이 소신에 따라서 했으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6월 13일 선거에서 1번, 2번이 그 한 사람의 운명에 달린 것처럼 놓고 오늘 뭐 사퇴를 다시 처리를 해라 하는 식의 쇼를 한다면은 이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딴 데는 모르지만은 8년 동안 안희정 이런 사람에게 도정을 맡겨서 했던 사람이 차기 대통령 후보 민주당 이 책임은 당대표가 충청권에 내려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남도지사 이거를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은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책임 있는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 그 바른미래당이 지난 9일날 GM 분산공장 폐쇄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GM 사태를 정쟁 대상으로 삼고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조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반대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 인식과 사태의 심각성이 전혀 부족한 입장으로 보여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GM 사태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가 투입될 그런 그 이 GM 공장 GM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가 먼저 그동안의 그 이 GM의 그 이 경영과 관련한 철저한 그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국민들 입장에서도 혈세 투입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거고 또 이 진상에 대해서 소상히 국회에서 당연히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야당이 공조해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그 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 쌍용차 사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파장이 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월 국회가 지금 국정조사 요구를 함으로써 사실상 임시국회가 그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 2월 국회 끝난 이후에 개헌 문제 또 남북 정상회담 문제 북미 그 정상회담 문제, 한미동맹과 관련된 안보 문제, 또 관세 철폐 등에 따른 통상 문제 등 시급히 다뤄야 할 국가 현안이 지금 산재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빨리 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민주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4월 국회 때는 그 이 집중해서 이런 현안들을 그 국회 차원에서 따지고 또 국회 차원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국정조사와 또 3월 임시국회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해수위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언론에 뭐 중앙 언론에 많은 조명은 못 받았지만 사실은 지난 3월 8일 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대 15cm 이상의 폭설이 내려서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경북도 내 13개 시군에서 농업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게 많은 농민들께서 정말 망연자실한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현장을 다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집계된 사항만 보더라도 농업시설이 200헥타르가 넘고 농작물도 32헥타르가 넘습니다. 특히 이 농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포도 주생산지인 영천, 그리고 참외 주생산지인 고령, 그리고 표고버섯 같은 그런 하우스 같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 사진 안 찍고 한번 보시죠. 이렇게 포도를 사실은 비를 맞은 포도가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방조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 비를 머금은 이 폭설로 인해 가지고 딱 붙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설 자체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밑에 달고 그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부러지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해서 이 피해가 올 한 해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완전히 그냥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여기에 사실 생계를 메고 있는 농가 입장에서는 원래뿐만 아니라 3년, 4년 이상이 지나도 피해가 원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에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론에 조명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그냥 뭐 제대로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농림부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직접 데리고 현장에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정말 애타는 농심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그냥 만연한 대처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이고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같은 경우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관심이 지방선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현장에 발생하는 민생들에 대해서 민생의 아픔을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할까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도 중요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 살고 있는 많은 농민들, 현장에 계시는 민초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보살피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한테 희망과 복구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내대책회의에 오랜만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내대표님으로부터 주광덕 의원님을 대신해서 헌정특위의 간사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삼선 의원입니다만 대선 의원님들 주로 하시는 간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에서 저에게 헌정특위의 간사를 맡긴 것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헌법 개정 논의에 진지하고 더 진정성 있게 나서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민 앞에 생산적인 결과물들을 내놔야 된다는 자세로 국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상대 당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싸움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상대 당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통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제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헌정특위 활동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헌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반드시 연내에 국민들에게 개정된 헌법을 내놓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당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헌법 개정은 국회 논의가 주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원내 의석 분포도 그러하고 그리고 협치의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도 역시 반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제 개헌을 통해서 국회와 우리 야당을 압박한다면 더 이상 헌법 개정 논의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개헌정책 자문위를 통한 관제 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재주기를 요구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장해주고 협조해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관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 개헌안 논쟁 때문에 국회 논의에 60일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진지하게 개헌의 옥동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출산인을 늦추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회가 진지하게 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논의의 구조 속에서 상대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국민들 앞에 여야 모두가 개헌을 만들기 위한 친개헌 세력으로서 뭉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당을 반개혁 세력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개헌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친개헌 세력으로서 다 함께 뭉쳐야 될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기조 속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개헌의 새 역사의 틀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의지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와 국회 동의권 확대, 대통령의 특별 사면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검토안을 오늘 의결하여 내일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는 그런 지금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로 개헌안 발의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개헌 과정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6월 13일 개헌 시기까지 못 박는 것 자체가 개헌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제출 개헌안 작성에 책임을 맡긴 정해구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현행 헌법의 이념적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책임을 맡은 정부 제출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보면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의 통진당 즉 창구인, 이적단체 한총련 의장 출신, 노무현 정부 인사, 문정부 캠프 인사, 민변 참여연대 출신 등 코드 인사, 좌편향 인사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통령 입맛이만은 맞는 개헌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구 위원장이 논의하는 개헌안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요구하는 4년 중임제, 연임제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것은 8년의 대통령제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개헌의 국민적 여망은 바로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를 내려놓는 것인데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것은 쌍반지를 만드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개헌을 빙자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하자고 한 기억을 벌써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대통령이 되시더니 절대 권력이 좋으신가 봅니다. 결국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강조하다가 집권 후 4년 연임제로 말을 바꾸고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반개헌 세력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제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임무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께서 아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GM 자동차 사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최종 GM 사태의 종착역으로 귀결될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판단을 국회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GM 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의사일정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투도 국회 차원에서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구성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미투가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이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민주당은 국회의 성폭행 근절 대책 특위 구성 자체를, 본회의 의사 일정 자체를 지금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단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정부 현안 질의를 살상 응하지 않고 민주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볼상사나운 모습을 다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부르지 않으면 부를 길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북핵 폐기 대책 특위가 출범해서 평양 방문 특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정치하고 또 특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통일부 차관에게 특위에 좀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또 야당은 오로지 탄압의 존재일 뿐이지 진정한 협치와 야당과의 이런 국정운영의 공조는 찾아보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이런 위장적인 국정 운영 방식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모든 국회 내의 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